조지 휘필드하고 그 존 웨슬리하고 그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그 두 분이 나눠집니다. 뭐 때문에 나눠지냐면 조지 휘필드는 이제 캘비니스트고 존 웨슬리는 성공이 이제 배경이라 그 이제 알미니언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조지 휘필드하고 이제 둘이 나눠져서 조지 휘필드가 이쪽 웨일즈에 있는 부흥의 주역들하고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쪽을 뭐라고 그러냐면 웰시 웨일즈니까 웰시 칼비니스틱 메소디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제 메소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칼비니스틱은 칼빈주의고 메소디스트는 감리교인데 그 알미니안주의인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뜻이 아니고 칼비니스틱 메소디즘 이렇게 할 때 칼비니스트는 이제 교리가 칼빈주의라는 뜻이고 그 메소디즘은 생활이 말씀대로 정통으로 한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교리는 칼빈주의, 삶은 말씀대로 정통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칼빈니스 메소디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18세기, 그 부흥의 주역들하고, 잉글랜드의, 그 웨일즈의 그 부흥의 주역들하고 잉글랜드의, 조지 휘필드가 같이 이제 그 조인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8세기에 이제 부흥의 주역들이 그러니까 웰시 칼빈즘 메소디즘이고 20세기에도 희한하게 그 요 라인을 따라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흥이 이제 시작된 데가 플로리 에반스 저쪽 뉴키의 타바나클 채플이고 그리고 그 이제 여기 그 이제 1904년 부흥의 20세기 부흥의 주역이 이제 에반 로버트란 말이에요. 그 에반 로버트의 여기가 모교회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부흥이 이제 시작된 이제 여기인데, 그 여기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인을 쓰시는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웨일즈 장로교회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웨일즈 장로교회가 안타깝게도 이제 WCC로 그렇게 돼 있어서, 요게 이제 물이 좀 이제 이상하게 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이제 지금 웰시 장로교회 이걸 이제 따라갈 건 아니고 그 과거에 그 웰시 칼빈스 메소디즘 이제 요거는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웰시 칼빈스 메소디즘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게 이제 구원 받았다. 이제 풀 스탑이. 성경의 근거 듣죠? 요한복음 2장 12절. 주님은 이게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풀 스탑.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웰시 칼빈스 메소디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구원의 시작점. 풀스탑이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자녀 됐지. 근데 이제 그걸로 그냥 우리는 이제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성화하고 이제 관련을 하면 우리는 지금은 이제 구원파 거의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왜냐면, 구원파가 뭐예요? 믿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의롭게 되는 거하고, 그 거룩하게 사는 거하고, 요게 지금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요거는, 칭의는 필수 과목이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필수 과목이고, 성화는,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거룩하게 잘 살면 좋고 못 살아도 그만이고 이거는 선택 과목이에요. 요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요거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웰시 칼빈스 메소디즘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시작에서 그 다음에 뭘 기대하냐면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수님과 구원 받았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어디까지 가기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 그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그 체험 요것을 다 그 체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저기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믿는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다 그런 체험하기를 바라고 그 사람 그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믿은 사람도 이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다들 초신자들이 이제 거기까지 오기를 바라고 이제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생활했고 그다음에 그 우리를 말하면 지금 이제 구역 예배 이제 요런 저거가 이제 소사이티로 이제 그랬는데 그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이제 모이면 그때 모여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 공부도 하지만 서로 나누는 얘기가 그 지난주에 모여서 지금 한 주간을 이제 생활을 하고 여기 또 모였는데 그 지난주에 모이고 나서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그 성령께서 그 여러분들의 일상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역사하신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나눴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다시 찾아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 처음부터 없었으면 찾을 것도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생각을 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 이제 웨일즈 이제 이제 부흥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엔 뭐냐면 아까 이제 18세기 부흥이 있고 지금 여기는 20세기 부흥인데 그 18세기 부흥과 20세기 부흥의 차이점 그거는 뭐냐면 그 18세기 부흥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니엘 롤란드, 하월 하이레스, 윌리엄 윌리엄스 누구냐면 그 저기 갈 거예요, 거기. 어? 이따 갈 거니까 거기 가서 설명하자. 아니 하는 김에 거기서 이제 설명 듣고부터 보면 되니까. 네. 그 이제 그 이제 그분은 이제 갈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찬송을 많이 이제 찬송시 그 작곡을 많이 해서. 그 찬양이 복음을 많이 됐어요. 이제 부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분이 한 것 중에 이제 딱 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전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이제 그 곡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분들은 그 부흥이 뭘로 통해 되냐면 그분들이 아주 위대한 설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이제 일어난 게 18세기 부흥의 이제 특징이라면 20세기 부흥은 이 에반 로버츠가 신학은 저기 어디서 했냐면 어디에 이제 신학교 가기는 갔는데 어디 갔냐면 그 여기 뉴카슬 엠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뉴카슬 엠린은 어디냐면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모님의 고향이에요. 거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무덤이 있어요. 네, 거기에. 근데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이 에반 로버츠가, 신학교를 간 지 일주일 만에 불을 받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에반 로버츠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불을 받았냐면, 그 플로리 에반스, 아까 그 저기, 뉴키의 그 바닷가인데, 거기 이제 타버넌 채플에서, 거기가 이제 부흥이 이제 시작된 곳인데 그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 이 플로리 에반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사람은 14살 어떤 사람은 17살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소녀가 그 이제 그 오후에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제 청년부 모임에서 청소년 모임에서 목사님이 거기 이제 젠킨스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누구 할 말 있으면 해라 할 때 이제 그 소녀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I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20세기 부흥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임하니까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하는 동안에 그 저기 에반 로버츠가 이제 거기 이제 신학교 갔고 이제 거기서 또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데 그 세스 조시아라는 목사님이 그 블라르너크라는 거기 이제 그쪽에
가까운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 세스 조시아 이제 이분도 기도가 우리를 꺾어 주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에반 로버츠가 받아서 자기도 그 밴드미가 뭐냐면 나를 꺾어 달래 말이에요. 그 할 때 그 집회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그 저기 에반 로버츠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냥 물리적으로 꺾어 버렸어요. 확 이제 꺾어냈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거지 그때.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 신학교 가만히 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꾸 저기 여기 목요로 돌아가라 이런 그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저기 교장선생님 얘기하니까 이제 허락을 해서 여기 이제 돌아왔죠.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려고 그러니 좀 전할 기회를 달라 하니까 이제 신학교 일주일 갔다 왔잖아. 어떻게 줘? 그러니까 이제 그 여전도회인이 무슨 이렇게 주중에 모임 때 그러면 네가 그 말씀 전화를 해가지고 뭐 원래는 그 저희가 스쿨룸이에요. 이거 분당이고 스쿨룸인데 여기에서 청년들하고 청년 모임을 하고서 이제 더 기도할 선 남으라니까 거의 이제 남아가지고 그때 청년들 그 모임에서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흥이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부흥이 이제 붙어서 이 에반 로버츠의 기도, 평소의 기도는 뭐냐면 여기 사우스 웨일즈에 10만 명의 영혼을 주세요. 요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실제로 10만 명이 그 부흥을 통해서 그 10만 명 예수 믿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면 18세기 부흥은 그 훌륭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 부흥이 이제 이루어졌다면 20세기 부흥은 시작이 누구예요? 시작이 플로리 에반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소녀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부흥이 시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포인트야. 그래가지고 우리 고신 신대원의 교수님 하셨던 박종철 교수님, 이제 팔 한쪽에 이제 보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사시는데, 한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그 플로리 에반스 교회 거기를 꼭 가고 싶다. 다른 데도 좋지만 어쨌든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그 교회를 꼭 가고 싶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15세, 17세 그 소녀가 고백했을 때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을 교인이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나 부흥은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은 여러 사람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이면 돼, 한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이제 부흥이 임할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럼 우리 중에 아무나 나는 그 자격이 없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면 그 누구에게나 이제 부흥이 임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만 불 떨어지면 그다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망이 있는 그게 20세기 부흥의 그 특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에반 로버츠가 주역인데 신학교 일주일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 에반 로버츠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은 뭐냐면 18세기 부흥은 말씀으로 그래 했다면 여기는 이 에반 로버츠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면 찬양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중창단 비슷한 그 찬양 그룹이 주로 여자들인데 같이 저기에서 주로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 에반 로버츠는 기도하고 있다가 그 성령께서 말씀 주시면 그거 전하고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18세기 부흥과 20세기 부흥은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18세기 부흥을 엄청 쳐주고 20세기 부흥을 별로 안 쳐요. 근데 20세기 부흥도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이야. 여기도.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그 웨일즈 부흥의 영향이냐. 우리가 좀 주체성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이게 영향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시작은 이게 시작이 아니에요. 왜냐면 평양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은 시작이 어디예요? 원조가 1903년 원상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1907년 대부흥의 시작은 원산 적어라. 이거는 우리 토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작이 한국 오리지널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기 그거를 빼고 여기 1945년 이 웨일즈 부흥이 전 세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런데 그거에 그 저 한국의 1907년 대부흥 평양 대부흥을 그 저기 포함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께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래 할 게 아니고 그 1907년 부흥은 그 저기 1903년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된 거고 그러면 영향이 전혀 없으냐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야. 그 저기 존 스토어라는 미국의 그 저기 목사님이 한국의 1907년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오셨었는데 그 저기 여기 웨일즈 1904년 5년 부흥 일어나고 또 인도에 이게 거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제 통성 기도가 한국에 시작된 게 이제 그분을 통해서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1907년 이제 그때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이제 존스 목사님이 여기 이제 웨일즈 부흥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갔다 왔는데 그 저기 거기서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사회자만 빼고 이렇게 사회자가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면 사회자만 빼고 전부 다 한꺼번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더라. 이제 그걸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그렇게 또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 부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올 네이션스 크리스찬 칼지라고 선교학교인데 거기에 예배를 이제 투테르 그룹이 이제 인도할 때 우리 그룹에서 이제 인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소개를 했죠. 뭐냐면 다 여기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룹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하고 한 사람 끝나면 또 한 사람 하고 졸려요. 맞아요. 이게 막 그 되게 좀 그래. 그 이제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아무튼 그런데 그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냥 하는데 한국 팀은 그냥 통성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그게 어떻게 알려지냐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그거를 우리 이제 그룹이 저거 할 때 내가 이걸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한 목소리 기도하는 것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 아니고 우리도 여러분들 여기 영국이니까 웨일즈 부흥 때 존 스토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서 한국도 그렇게 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가 아니고 리바이벌 스타일 프레이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막 진짜 동성기도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그 트위터 한 분이 지난번에 코리안 우리 그 형제들이 그 인도할 때 그렇게 해서 하니까 좋던데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반절도 안 일어나. 반절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아무튼 우리한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은 그 웨일즈 부흥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원래 시작은 1903년 원산 부흥이 시작이고 이제 그거는 우리 한국의 한국 사람에 의한 부흥의 이제 그거다 하는 요거를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좀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신 그 체험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된 뉴키의 그 타버너클 채플의 플로리 에반스가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에 그 젠킨스라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이 체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영향인 것 같고요. 그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플로리 에반스가 이제 성령 체험해서 한 거고 여기 에반 로버츠도 기도 한때 열심히 했어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 깨우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기도 이제 어쨌든 그 불 받아서 그래 된 거고 이게 그 이 부흥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고신이라 이거 유튜브 나간다면
그 이게 이제 그 지금은 거의 이제 반반 같은데 우리 배울 때도 그 사도 시대 이전 끝났다 이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았어요? 그런데 이 벌이 이거 이, 이 친구만 점지를 해서 저기로 옮겨갔네. 그 사도 시대 이적이 이것만 하고 마치게 사도 시대 이적이 끝났으면 이 그 여기에 18세기 부흥, 20세기 부흥, 아니 저 전 세계에서 부흥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부흥을. 왜냐면 거기에는 그때 일어난 이적 다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성령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 같아요. 성령께서 그 저기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게 그 저기 그거는 일회적이 단회적이다 그래 단회적. 그 단회적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게 이제 오해인데 뭐냐면 성령께서 공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은 그때가 처음 오셨죠. 그런데 왜 오셨냐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기 오신 그거는 그 저기 처음 오셔서 성령의 그 공적인 사역으로 오신 거는 그때지만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그때 오순절 성령 가는 역사 그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하려면 뭐 하러 오셨냐고. 그래서 그 저기 부흥은 그 역사의 연장선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의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오신 그거는 그때가 처음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는 계속된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저기 사도시대 이전은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부흥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요거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런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부분은 코렉션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져요. 네, 그리고 그걸 구하지를 안 해요. 그러면 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가 있나요? 근데 그 구해도 저기 일어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질문 들어가십니다.